Maybe I'll be honest with you one day, cause I always keep what's inside in under the skin of my head these days. It's crazy that it's hard for me to say what I wanna say to you, but I can speak through a medium like poetry. The sounds of what I feel emotionally, I speak in ways of someplace in the ocean. 제가 지금 여기 이러는데 피부가 또 뒤집어졌어요. 진짜 피부 뒤집어지기 1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피부 관리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하거든요. 일단 손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로 약간 이 피지들을 좀 불려준다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조금 클렌징을 같이 해줄 거예요. 저는 한스킨 클렌징 오일 앤 블랙헤드 이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손에 미온수를 묻혀서 이 유화과정을 걸쳐줄 거예요. 이 유화과정을 조금 꼼꼼히 오랫동안 해주면은 이렇게 피지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물을 조금씩 묻혀가면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요즘에 이 계란비누로 해주고 있거든요. 계란비누로 이렇게 계란비누로 거품을 좀 많이 내서 사실 이 계란비누를 쓰면 조금 피부결이 개선이 되는 게 느껴져서 이걸로 얼굴을 닦아주고 있어요. 클렌징 봄 대신 손목에 힘을 빼고서 물기를 한번 닦아내줄게요. 다음에 이건 마녀공장 필링 젤인데 제가 원래 데일리로 쓰고 있던 거라서 저같이 이렇게 좁쌀이 자주 나거나 이렇게 피지 분비가 잘 되는 사람들은 각질 제거를 잘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각질이 묻어나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각질 제거를 해주고 이제 이거 스트라이덱스 이거를 제가 데일리 패드로 요즘에 밤마다 써주고 있거든요. 밤에 써주는 데일리 패드예요. 바하성분 같은 게 들어있어서 낮에 바르는 것보다 밤에 바르는 게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피부 결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 쓰면 약간 쿨링 효과가 있어요. 피부에 온도가 좀 내려가요. 제가 요즘에 피부 속에서 열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쓰면은 그걸 좀 잠재워줘요. 쿨링 효과가 있어서. 이런 거 패드 나는 거는 이렇게 팔꿈치 같은데 해주면은 깨끗하게 관리, 각질 관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잘 흡수시켜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요즘에 셀프 케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MTS를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보통 롤러 형식을 많이 하시는데 롤러 형식보다는 스탬프 형식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돈, 내 돈 내 산으로 그 네이버에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MTS 기계? 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품을 하나 샀거든요. 여기 안에 앰플을 채워 넣어서 쓰는 방식이에요. 주 1회씩 4회를 써주면 되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EGF 앰플을 넣어야 된다고 해요, MTS는. 여기에서도 앰플이 따로 파는데 저는 바이에콤에서 EGF 앰플이 나왔다 해서 믿고 쓰는 바이에콤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이에콤이 저처럼 이런 지금
트러블로 인해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진짜 믿고 쓰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딱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백 주름 개선도 되고, 피부 자극 테스트, 피부 탄력 영양 보습까지 해주는 그런 앰플이라고 해요. 근데 MTS가 실제로 이런 뭐 모공 축소나 피부 탄력을 위해서 쓰는 분들도 많긴 한데, 이런 피부 개선하려고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앰플 자체가 피부 스스로의 복구 능력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앰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MTS 기계랑 쓰면 찰떡일 것 같더라고요. 미백 주름 개선을 같이 하는 이중 기능성 앰플이어가지고, 지금 왜 제가 미백이 필요하냐면, 이런데. 트러블이 색소 침착된 데는 미백 앰플이 좋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런 잔주름이 지금 늘고 있어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짜자잔. 너무 예뻐. 그리고 이게 제형을 보면은 이게 카메라 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앰플들은 되게 뭐라 해야 돼? 조금 두껍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얇게 발려요. 얇고 쫀쫀한 제형이에요. 그러면서 그 끈적이는 느낌은 없어요. 제가 이거 후기를 보니까 이 스킨케어 브러쉬랑 같이 쓰니까 너무 좋았다 이런 후기가 많았는데, 이거는 제가 이 MTS 기계를 다 활용을 하고 남은 양으로 스킨케어 브러쉬로 조금 흡수를 시켜주려고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앰플 채워 넣어줘야 되는데 쭉 채워넣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2라고 숫자가 써져 있는데 거기까지만 채워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15분 동안 이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꼭꼭꼭 그냥 눌러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 니들칩이 이렇게 앰플을 흡수시켜주거든요. 조금 따끔따끔한데 그렇게 아픈 수준은 아니고 이마는 뼈 부분이니까 확실히 좀 아프긴 하다. 저는 이거를 15분 동안 하고 올게요. 자, 저 15분 동안 이거 하고 왔는데 약간 불그스름해졌죠? 근데 앰플이 제대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앰플. 그래서 앰플을 이 스킨케어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스킨케어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피부에 도포를 해주면은 더 얇고 더 쫀쫀하게 레이어링 하면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통 화장품은 정제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제수 대신에 백년초 추출물이 함유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피부에 뭔가 영양을 듬뿍 줄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이 제가 스킨케어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르고 있잖아요. 근데 브러쉬가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피부에 자극이 전혀 없어요. 보통 좀 브러쉬가 안 좋은 거는 피부 결이 조금 스크래치 난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건 그냥 막 해도 너무 잘 발려요, 부드럽게. 이걸로 계속 이렇게 스킨케어 브러쉬로 발라주니까 조금 더 흡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앰플이. 이제 이 상태에서 피부에 자극이 갔으니까 모델링 팩을 해줄 거예요. 그냥 그 쿠팡에서 구매했던 진정약초 모델링 팩이에요. 스푼을 해서 정수기로 하면은 조금 더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농도로 됐거든요. 이렇게 좀 적당히 흘러내리는 정도 농도가 되면은 이렇게 두툼하게 얹어주면 돼요. 확실히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저 지금 카메라 보면서 바르고 있는데 꼼꼼하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딱제 얼굴 양에 맞게 맞춰서 이걸 한것 같아요. 이번에 맨날 제가 양을 많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모델링 팩이 다 남아가지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진정이 될 동안 이 모델링 팩이 굳을 동안
기다리면 돼요. 이게 굳을 때까지 TV를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델링팩을 떼주면 피부가 확실히 뭔가 보들보들해졌어요. 제가 데일리로 쓰는 당근패드로 피부 공급을 한 번 더 피부를 좀 닦아내줄게요. 그리고 제가 애정하는 딸로 그리고 조금 진정을 시켜줄게. 모델링 팩을 하고 나서 그냥 잘 쓰시는 스킨케어 제품을 발라주면 돼요. 딸로 크림으로 마무리 해줄게요. 피부가 아까 MTS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더 붉어진 상태여서 내일 아침에 다시 영상을 찍어서 제 피부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다음날 아침이고 지금 피부 보면 오돌토돌했던 게 다 들어갔어요. 여기가 진짜 그 볼록하게 딱딱하게 튀어나와서 잠재워지지가 않았거든요. 확실히 어제 관리하고 잔 게 너무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직도 빨간 건 빨갛긴 하지만 이 정도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저의 이렇게 피부 뒤집어 썼을 때 루틴은 끝이 났습니다.